Boa noite, queridos irmãos, queridos amigos. Mais uma vez estamos aqui ao vivo ness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diretamente do auditório Pérola da Estância Árvore da Vida. Nós estamos quase no final desta conferência. Como passou rápido, irmãos? Como passou rápido? Nós tivemos dois fins de semana pré-conferência. Começamos na sexta-feira passada e agora já é sexta-feira, a última sexta-feira. Temos ainda a palavra amanhã à noite, domingo de manhã e de noite. Claro, depois da conferência teremos ainda quatro fins de semana para nós podermos concluir todas as mensagens. Hoje à noite nós teremos a mensagem número 13. 우리는 열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며 제목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움으로써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고 내가 그러나 다시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켰으니. 내가 잘 설명한 것처럼 불을 질름으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을 성공하게 감금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음받았고 그는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합니다. 상을 주는 말씀인데 내가 선한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건 나를 위해서 있는 말이 아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말. 그러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베드로 형제가 우리에게 사도는 우리에게 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길을 열었습니다. 깊이가 그는 참으로 우리에게 본인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그는 말합니다. 더 좋습니까? 아니면 더 실망이 갑니까? 그가 선한 싸움을 좋으신 재판장이 그날에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8절 그 다음 구절이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당신을 위한 것. 말하지 않을 것이. 선지자의 말씀에 의. 하기 위해서 당신과 내가 체험 이런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주님 안에 자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갔습니까? 얼마나 형제가 주님에게 들림을 받았습니까? 첫 열매처럼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있으면서 그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데려갈 적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걸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준 것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약속. 그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주님은 의로운 심판관이십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런 주님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것은 하나님 사람의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어저께 미겔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틀 전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안드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여기에 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본입니다. 그는 비밀을 살았고 경건의 비밀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상이 성팔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소망이 있는 말씀을 말했습니다. 우리를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초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이 시간이 끝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당신의 어떤 수준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태가 중요합니다. 늦게 오신다면, 더디 오신다면 우리는 이런 얼마 될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늦게 오신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우리는 좀 더 그렇습니다.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ser um vencedor para entrar no reino, que é o que mais interessa.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을 마칠 60년도 그리스도 후 60년, 주후 60년, 67년, 68년에 그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끝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디모데 후를 쓰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그가 첫 번째 감금됐을 적에 그가 빌립보를 썼고 아직까지 그가 할 일은 다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봅시다. 3장 12절.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진합니다. 내가 상태가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Eu tenho tempo? Não sei. Mas do tempo que eu tiver, eu vou prosseguir. Eu vou correr para frente. Eu vou avançar. Eu não vou ficar parado, chorando, me lamentando. 우리는 머물지 않고 주와 울고요. Eu prossigo para fazer o quê? 나는 전진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뛰어갑니까?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성령님과 나는 합니다. 되어서 무엇인가를 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문제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이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은 당신은 이기는 자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첫 번째 상태가 그랬습니다. 이미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적에 어느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멸류하는 것은 당신에게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격에 의해서 멸류관 당대권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기는 자의 상태로 쫓아가느라 예수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나는 아직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 형제님에게 번역할 적에, 통역할 적에 그러한 그 앞에 우리는 앉아 있었고 그런 다현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직 가지 않았다. 그러나 다현진님이 뛰고 뛰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뛰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다현진님은 이제 그 저 퇴직 오직 한 일 머물면서도 찬양합니까? 과거로 인하여 감사하며 공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내가 실패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낮은 상태를 이해하게 되며 그리고 더욱더 참아할 수 있고 좀 더 그 에스플랑키노 우리 안에 그런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주님이 오실 적에 그분이 우리가 뒤를 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라. 목표가 무엇이죠? 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위로부터 한국말은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 대장님이 항상 그렇게 했는데 일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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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직 빌립보에서는 아직 그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말씀 오늘 저녁의 제목인 것입니다. 에 대해서는 나는 세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닌 것과 인 것, 그것은 어떠한 우리 태도인 것입니다. 싸움에 대해서 먼저 이걸 이겼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당신이 싸우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럴 적에 당신은 이기는 자가 내가 좋은 싸움을 싸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럴 적에 당신은 이기는 자가 되는 달려갈 길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뛰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이제 한 바퀴를 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한 바퀴가 더 힘듭니다. 포기할 줄 하려고 그런 마음이 29번 더 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오실 적에 내가 계속 뛰고 있다면 이기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트럭 그림 그런 큰 객관적인 믿음 하나님의 경륜 당신의 믿음은 아직도 작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걸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믿음을 얻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은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이 얻은 것을 지켰냐 하는 문제입니다. 트럭이 올 적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지켰습니까? 당신이 그걸 지켰다면은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가져옵니다. 좋은 싸움을 다 싸우고 이미 우리가 좋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리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적에 우리는 우리 이 구절은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께 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적에 이러한 구절은 그가 싸운 좋은 싸움을 싸우냐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 그가 뛰어간 그 온 삶, 그러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시간 안에서 그는 달렸습니다. 그가 그에게 준 그 믿음의 분깃을 지킨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못 지켰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세 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육과 혈을 향하여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나눔이 있고 우리는 혈과 육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 어두운 그 왕국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싸움은 이 구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헬라어로서 아고니 그것은 동사입니다. 내가 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브라질 말로 아고니자라는 말이 났습니다. 아고니자라는 것은 아주 삶을 싸워서 마지막 숨까지 호흡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그런 것은 씨름인 것입니다. 위험이 있고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같은 구절을 말로서 하는 것은 힘을 쓴다는 아고니조마입니다. 같은 원어입니다. 그래서 싸우되 힘을 다하여 마지막 그것은 경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싸움은 바로 믿음, 영생, 그것은 중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있는 것들은 외적인 데 있어서 경건, 우리 삶, 우리의 삶, 경건한 삶,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 이것은 싸움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좋은 머리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기억하고 안드레 형제님도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 주님의 그 좋은 그 말씀은 manifestar Deus na carne em nossa casa. Não é fácil.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이건 싸움인 거예요. 저 아들과 싸움은 우리 주관적인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이 그리고 말씀 위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있지 않고 어떠한 그 싸우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나는 바로 그 복음 디모데 전서에서 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복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Haverá fábrica de vencedores, convocando jovens para no dia 27. Claro, irmão, tem que ser feito com prudência, com a aquiescência dos irmãos responsáveis das localidades, porque estamos no meio de uma pandemia, num momento muito sério. Tem que ver a situação de cada cidade, mas nós queremos encorajar os irmãos a tomar um passo de fé. Os jovens, participar da palavra naquele dia e aqueles que puderem sair para pregar o evangelho. Todos os dias, nossos comportores dinâmicos se expõem ao perigo, à transmissão. Alguns pegaram, poucos. Deus os tem guardado. Eles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상황,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싸움을 싸우는데, 그것은 이 싸움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 복음, 하나님을 도만하는 경건. 복음에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에는 경건, 하나님을 표현하는 주관적인 믿음, 말씀에 있는 반응, 우리의 양심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능력, 이것을 이것을 연결하는 능력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복음, 삶,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왕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좋은 싸움을 싸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 서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움.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의무가 무엇이죠? 좀 이따 볼 것입니다. 그러한 이 의무, 좋은 싸움을 싸우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의존하여서 그것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에게는 이러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깊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가 이 그 수신자에게 디모데를 말할 적에 디모데가 거듭났고 그가 특별히 교회 인도하는 그 장로들이 예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만을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디모데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하라. 당신에게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안수함으로 인해서 교회 인도하는 자들이 같이 안수함으로써 전해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떤 예언이 있질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어느 나에게도 내가 손을 내 머리에 두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아무도 예언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그때에는 초기에 교회 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 영의 역사함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 때에는 오늘날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언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당신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그 선자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말하며 우리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손을 머리에 두지 않지만은 머리를 안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십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가는가? 당신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적에, 그럴 적에 성령이 바로 그의 손을 당신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당신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특별 집회 처음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당신이 마음이 열렸다면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능력을 주님의 손 얹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심 전력하여 너의 전부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선제의 말씀을 의존하여 싸우라. 좋은 싸움을 싸우라. 이 선제의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열린 마음이 있다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닫는다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곱령 시대 때 오늘 이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적에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요 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명령은 그 안에 견고케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심판대 앞에 판단할 적에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성령이 말한다면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집에 있지 않다면은 여기 없다면은 당신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에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 집회 안에 있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당신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열 분도 아니라 완전히 열어놓고 닫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다른 말씀인데 포르투기스는 같은 단어이지만 헬라어로는 틀립니다. 여기 싸움은 에스타테오마이 군인처럼 전쟁에 나가는 군인 군사의 일을 행하는 군사에 나가는 여기 관념은 어떠한 그 올림픽에서 씨름하는 아고니조마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같은 싸움이지만 전쟁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 싸운다는 것은 스타테오마이 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으로 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군인들을 인도해서 전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타딩 건서인의 그 인도하는 형제를 볼 적에 그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2월 27일 날 많은 청년들이 나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직장에 가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 싸움은 이스타테야 그거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말 근원이 또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 계략 전쟁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것. 이 계획은 다른 가르침을 반대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리고 끝없는 족보와 신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1장 4절 많은 이념도 오늘날의 이념 fake news 불법의 비밀 이 싸움은 또한 배도하는 것
타라, 교회 타라. 이 전쟁은 교회 밖과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끼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타락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쟁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적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런 표현 처음에 들었을 적에 나는 나는 2차 대전 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팬데믹이란 말이 주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는 팬데믹이 아니다, 그저 아니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지하게 펼쳐졌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쓴 단어, 미국에서 전쟁 경륜, 그래서 그 단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그러한 계략이 아닙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전쟁 계획은 특별한, 특별하게 뭔가를 막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악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계략인 것입니다. 전쟁 때 그러한 것처럼 팬데믹 때 또 그렇습니다. 경제가 닫힘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록다운이 되며 매우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농산물을 넓히고 전쟁 때 그러합니다. 전쟁 때도 그러하며 전쟁에 들어갈 적에 그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2차 대전 때 그랬습니다. 팬데믹이 전쟁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계략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전쟁의 계략들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말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상적인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팬데믹은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모두가 변했습니다. 이제 또 돌연변이 이 연구소에서 또한 그 약사들이 공부를 하며 그리고 그 면역도 또한 그 돌연변이인 그러한 면역 바꾸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법이 더욱더 흥하하며 불의가 점점 펼쳐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상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현재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쟁의 그러한 계략을 갖고 교회 안에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조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젊은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의 이슬과도 같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깹시다. 우리가 과거처럼 돌아가, 과거에 그랬었는데 하면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변할 것이며 새로운 실제 우리가 Na terça-feira passada tivemos a reunião de cooperadores. Amanhã à tarde, às 16 horas, vamos ter a reunião das lideranças. Nós falamos para os cooperadores, nós vamos falar para as lideranças. Hoje nós precisamos ter um novo tipo de liderança. Não há mais aquela liderança nos moldes antigos. Nós precisamos ver que estamos em tempo de guerra. Hoje a nossa liderança é conduzir o povo de Deus para ser vencedor. O povo de Deus para entrar no reino.
Uma liderança que esteja adaptada à situação atual, que possa cuidar dos irmãos nos seus detalhes, do seu viver diário, das suas dificuldades, mas também poder passar para os irmãos a visão profética do chamamento do Senhor, para nós sermos a geração que possa introduzir a parousia dele. O versículo fala, este é o dever de que te encarrego. Então vou tentar rapidamente, que está sendo cada vez mais difícil quando falo rapidamente, explicar um pouco o que quer dizer esse dever. Este é o dever de que te encarrego. Quando fala do dever, este é o dever, ele se refere aos versículos anteriores, versículos 11 a 17. Então vamos ler o versículo 11, começando com o versículo 11. Do 11 a 17 nós temos esse dever de que Paulo estava encarregando Timóteo. E o combater o bom combate é cumprir esse dever. Versículo 11. Versículo 11. 몇 장이나 걸 얘기를 안 해갖고 몰랐어. A linha subjacente, a linha que está no subterrâneo de todo o livro de Timóteo é o Evangelho. 디모데의 모든 바울의 부담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1장서부터 그는 이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은 영화롭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복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영화롭게 영화로 이끄는 복음, 영광으로 이끄는 복음,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로 이끌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그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맡겨진 것입니다. 아홉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과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왕국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복음을 통해서, 내 복음, 주님의 그 심판은 바울의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이제 영광 가운데 주어진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임금이 마음을 혼미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주님께 구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이해가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복음은 평범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영광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은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참석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바로 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의 큰 뜻, 특별히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말합니다. 나의 느낌은 요즘
현재 우리는 수동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기억합니다. 다영재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적에 우리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다영재님이 있는 그 부담을 나에게 주십시오. 있던 그 사명을, 다영재님이 있었던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누군가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명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는 봤습니다. 그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봤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 나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놀랐습니다. 내가 접한 그러한 군인들이 나이가 먹었고 베트남 전쟁 군인들이었습니다. 골프에서의 또 전쟁을 나갔고 그 삶을 드리며 희생하며 어떤 쪽에는 다리와 팔을 빼앗기고 그러나 어떠한 사명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없는 그러한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뭘 맡길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사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손의 그 사명은 발의 사명과 틀립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틀립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틀립니다. 내가 그 오른손으로 양치질 합니다. 그러나 그 알츠하이머 왼손으로 저 양치질을 하라고 권합니다. 평범한 것을 하지 않고 새로운 머리의 그 뇌들이 새로운 길을 찾도록 항상 오른손으로 열쇠를 열지만은 이제 왼손으로 열쇠를 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왼손으로 쓰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두 손이 비록 비슷하지만은 역할이 틀립니다. 그러나 모든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역할이 틀리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되는 형제자매들인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거를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서 1장 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분깃을 보일 것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여기 명대로 디모데와 디도서에만 명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다른 책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나 여기는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이것이 긴급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빨리 행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느낌은 참으로 긴급함인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몇 개월 전에 이 구절을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한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자들만이 이런 긴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이 되며 바울의 모아본을 쫓고 그들의 본을 우리가 디모데와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이어받고 이러한 부담을 앞으로 전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젊은이들을 산출하고 귀환해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일으키고 모두가 같은 명령 가운데 하나님에게 부담을 받고 이러한 부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러한 사역의 일을 직분을 맡기십니다. 복음은 내가 받은 이 복음, 받은 복음, 이 직분을 맡은 것, 이거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맡기심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외부적인 부담을 받고 어떠한 외부적으로 사역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적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하게 하신 내가 감사도가 말합니다. 꿈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능하게 하신 내적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나와 당신이 요즘 어려운 시기 때 우리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처져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능력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분의 사역으로 내가 그분에 신실합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영어로서는 24시간 7일 동안 항상 옆에 있는 주님이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충성된 것입니다. 46절 상태를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무리근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생명이 충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25장 21절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같이 말합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를 내가 이제 몇 구절을 읽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합니까? 그는 본이었습니다. 그는 본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함을 보십시오. 그는 약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능력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복음이 주님이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다고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신실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신실히 여겼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쓰여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쓰임을 입었느니라. 언제 그렇게 임명됐죠? 쓰임을 입었죠? 그것은 그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를 위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과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가 주위에 빛이 있었고 15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누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중요하지 않다. 일어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 삼았습니다. 장차 볼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더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가는 것을 그가 이러한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3절로 디모데 전서 1장 13절 우리의 의무를 말할 적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그는 참으로 합당치 않았다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느냐 안했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어떤 이는 바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좋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크리스찬들에게 욕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바오가 다 같이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데 합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감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함께 여기서 그는 참으로 겸손하게 그가 참으로 미련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음과 무식한 가운데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오래 있지만은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나는 많은 것을 하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에게 있었던 긍휼이 잊질 않았다면 오늘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우리는 첫 번째 집회에서 이것을 피라스카바에서 교통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가 편자로니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긍휼 다른 데서는 긍휼을 말하지 않지만은 이제 타락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7장 25절 베드로님이 이 구절을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니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신실한 면도 주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의 잘남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긍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여기에 그전에 궁기람이 있었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많은 구절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는 몇 구절만을 언급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데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2장 1절 내 아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장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어떠함은 어떤 찬람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과 당신의 삶에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다른 어떤 이보다 더 많이 일을 했지만은 잘난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아니요. 잘남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은혜 이 여기 은혜 이 한 구절에 은혜가 세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살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거기서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가 주고 족하니라. 고린도 후서 내가 약한 데서 자랑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에서 나타나기입니다. 약함을 느낍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이 은혜 약함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더 은혜를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에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 긍휼이 은혜보다 더 멀리 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죠?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사랑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 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오로지 디모데 전후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신실한 말씀으로 돌이키며 순수한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우리 것을 전할 어떠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3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안드레 형제님이 감독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할 적에 미쁘다 이 말이야. 4장 9절에서도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 말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디도서 2장 8절 말씀이 신실하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디도서 1장 9절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읍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신실한 말씀이요. 그가 어떠한 의무를 말할 적에 바울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서신의 사역인데 그런 교회들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고 그의 바울의 가장 큰 직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함은 우리는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분은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두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골프타 댕치나미카 다이나믹한 전서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삽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러한 그 탕자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뭘 말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어떤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얻고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합니다. 바울의 겸손을 보십시오. 나는 긍휼히 입은 까닭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그렇게 말했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한 구절만을 주님이 하신 말씀 9장 13절 너희가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는 13절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자를 원치 아니하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실행할 수 있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걸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도할 적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다시 긍휼을 말합니다. 죄인 중에 예수 그가 오래 참으사 그가 본을 말합니다. 베드로 형제님의 말한 본을 말할 적에 바울은 나에게 일어난 것이 당신에게도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길을 열 뿐이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을 적에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 길을 갈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러한 의무 11절부터 17절 여기서 바울에게 주어진 그 부담 말씀, 복음
그러한 삶,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몸이 썩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다. 이 구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교회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교회가 썩고 있다. 이 세상은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썩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합니다. 악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유일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요. 바울이 믿은 그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그는 왕이요. 그는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받기. 주예수요. 18절은 말합니다. 이 구절서부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미인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이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여기서 또 싸움을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서 싸움은 디모데후서 아고니소마이, 어떤 경기에서 씨름하는 아주 그냥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아고니소마이, 다시 한번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역을 하나의 전쟁으로, 하나의 그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말해야 될지를 구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님이 주일 날, 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안드레 화수 약간 느슨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말을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뭘 준비하지만은 그 어떤은 주님이 그걸 더 다른 길로 트십니다. 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선한 싸움을 싸기 것은 왕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요. 특별히 청소년들이요. 이 세상에서 왕국을 들어가는 것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왕국을 들어가는 걸 반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소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 반대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세상과 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왕국을 들어가는 걸 돕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있고, 좋은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네가 영생을 취하라. 어떻게 영생을 취하나? 나는 영생이 이미 있는데.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듭났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삶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왕국입니다.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영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미래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영생을 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바로 오늘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살 필요가 있습니다. 9시 13분 지금 2월 19일 2021 지금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그 영생을 우리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 아마 이제 마태복음 19장 여기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럼 본이 되는 오늘날 많은 그 청년들과 다 같이 모든 걸 제대로 일합니다. 그 그림처럼 명령대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모든 걸 제대로 명령대로 합니다. 그가 16절에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라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올까 영생을 갖는 취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질 뿐만 아니라 청년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영생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말해 물어봤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증 거지 말라 내 품위를 공경하고 내 여의술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나 무엇이 부족하나 하니까 그는 아주 거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행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은 말했습니다. 아 그래? 네가 완벽하게 원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해? 그렇다면은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청년이 재물을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으므로 그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나는 형제들에게 부자 형제들에게 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는 부자일 수도 있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당신 축복을 축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그 시가 더 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부자는 그 말을 들었을 적에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키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영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싸움에 대한 또 하나의 구절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 우리가 육체에 서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노니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병기는 육체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오늘 21세기 때 우리가 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생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이런 이념을 그 페이크 뉴스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그 폭탄, 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폭탄 오늘 이거 이런 싸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라고 보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이요, 오늘 우리 주님, 우리의 그 인도하는 자가 청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거룩한 청년들, 그러한 군사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말씀, 군사, 그리고 군사로 일하는 그 섬기는 것, 에스타테오마이, 그 전에 같은 단어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군사로 섬기는, 전쟁 가운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이것은 참으로 인상적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의 그 직분의 그 섬김은 그것 저 군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봉사에 입참하여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되 게르손 자손과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 레위 자손이 게르손입니다. 두 번째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고 30세 이상으로 50대까지 회막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우리가 봉사를 말할 적에 이것은 그 지장의 저 봉사지만은 히브리 언에서 사바, 이것은 전쟁 봉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책 민수기, 이스라엘의 그 지상 직분은 레위, 거기도 군사됨을 말합니다. 군사 바로 그 군대인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군사로서 바로 그 31절, 32절 시간상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군사로 싸우는 것, 나와 함께 혼을 받아치니라. 군사에 다니는 자는 자기 생이라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네. 이런 삶 가운데 삶에 떨어지는 자가 없고, 마태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조심하십시오. 가지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에 들어 세상의 염려와 지리의 유혹의 말씀에 맡겼을 그 부하가자 하는 것, 근심 걱정하는 것.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 17절 먼저 읽을 것입니다. 잔치할 시간에 모두가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신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이 세상에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겠어. 주님에게 자기 삶을 주지 않고 앞으로는 주겠지만은 내가 지금 바쁘다. 조심하십시오. 내가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성컨대 나를 용서하소서. 다른 이들은 소 다섯 결혈을 샀음에 내가 그를 체험할 것이다. 용서하소서. 또 나에게는 내가 장가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허기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주님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안락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이 나를 쫓으라 하며 그를 가로되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은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항상 어떠한 변명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로 입대하는데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저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를 본다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밭을 많이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적에 우리 손에 그 쟁기를 들고 밭을 갈고 있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여기에 군사 군사가 아니라 경기하는 자 싸움과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을 앞에 있고 선지자의 말씀을 앞에 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법대로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모든 싸우는 이기는 다투는 자마다 아고니즈마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영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위하여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뭡니까? 여기에 모든 것은 흐름을 볼 적에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다음에로 미룰까요? 다음에는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10시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했지만 시간 날 때 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제들 나를 용서하시고 어쨌든 내가 지금 빚진 자입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다니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다음에 할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만을 말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이 구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인 것입니다. 좋은 참으로 본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그는 경건의 비밀을 산 사람이고 하나님을 육신 가운데 표현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대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시다. 우리는 그분이 나타남을 사모합시다. 나는 형제들을 모두 격려하기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군대에 입대합시다. 군대 입대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오늘날 말씀 이후에 오늘 저녁에
당신은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에게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 앞에 있기 원하며 주님의 그 사명을 받기 원하며 나는 좋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담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사명을 받기 원하며 어떤 미션을 받기 원합니다. 군사 미션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그가 싸움을 다 싸우고 갈라를 다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에게 격려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이미 그 싸움을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적에 계속 싸운다면 승리자가 될 것이며 당신이 다 달려간 것이 아니라 계속 뛰고 있다면 당신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객관적인 믿음을 다 얻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이 당신에게 온 것을 그것을 지켰다면 당신은 당신이 얻은 것을 지키면 당신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한 다 같이 말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여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사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볍기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치우시고 이 세상에 방해하는 것들을 치우시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정상적인 모든 인간적인 삶을 살 적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 적에 우리 마음은 주님에게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형제들을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제를 강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우리를 부르신 군대로 입대시키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일 저녁에 우리는 연속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